안녕하십니까? 6시내 고향입니다. 하루 중에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1시간 이상 대화하는 가족은 20%가 채 안 되더군요. 네. 더욱이 10명 중 3명은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10분도 채 안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수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조금씩 팍팍해지는 듯한데요. 네. 당장 뭐 바쁘니까 서로 얼굴을 못 보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사신다면 전화 한 통이라도 자주 한다면 좀 사는 게 즐거워지지 않을까 네. 서로 따뜻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가족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분은 마을에서도 집에서도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김세아 씨와 함께 동네 구경 떠나겠습니다. 아유, 제대로 보셨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마을은요, 약초로도 유명하지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주 극찬한 이곳으로 아주 명성이 자자한 그런 마을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당신은 아시나요? 인정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 가사는 모르겠다. 경상남도 산천군 삼장면 대포마을 선배 이수 사이 절절 작은 눈물 흐르고 높은 푸른 하늘 가득 가득 품고 마을 주제가부터 유쾌한 이곳은요, 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은 경상남도 산천군 지리산 대포 곶감 정고아 마을입니다. 내 고향 기자 정도준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요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잡니다. 아니, 뭐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세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거요? 네, 내일도 못 자고 모레도 못 자고 끝이 나야 잡니다. 얘들아! 아니, 누구신데 이리 주원님, 도장 한자님이시니라. 아니, 어인 일로 행차하셨사옵니까, 전하? 짐이 먹은 고정지를 먹으러 왔느니라. 아, 고정지 곶감이 여기 오, 고정지가 왔구나. 전하, 이것이 고정시옵니까, 전하? 그렇단다. 우와, 고종왕제가 먹던 곶감 맛은요? 곶감이 맛있나? 전하, 참으로 상놈들도 이리 먹진 아니하는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열심히 드시네요. 세통을 지키시옵소서. 전하, 이리 잡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맛있는 걸 어떻게? 아니, 저 몇 개 드신 거예요? 왕의 입맛을 사로잡은 산천 곶감, 요즘이 한참 곶감 만드느라 바쁘시기래요. 안녕하세요. 와! 어머, 감 작업하고 계시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깎았고 또 기계에서 네. 나올 때 네. 다 안 깎인 거는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왕년에 어느 어머님이 가장 감을 잘 깎으셨대요? 감은 내가 제일 잘 깎았죠. 우리 어머니가? 네. 오! 시가 우동 씨가 제일 잘 깎네. 감은 내가 최고로 잘 깎았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예. 시작! 얼떨결에 시작된 감 빨리 깎기 대회. 제가 예전에 가일깎기 달인을 이긴 적도 있잖아요. 느낌 아니까. 근데 상아 씨 진짜 잘 깎아요. 네, 네. 아니, 뒤지지 않으세요, 마을분들한테. 빨리 깎기는 1등 했는데요. 예쁘게 깎기는 꼴등 했어요. 아, 좀 그렇긴 하네요. 아까운 살을 주산. 지금은 기계가 대신 이렇게 예쁘게 감을 깎는데요. 하루에 3,000개씩 그 이상 깎아낸다고 합니다. 오, 감이 변비가 깬 게 좋아요. 감이 변비 오게 하는데 좋지 않아요? 감이? 아니, 이 안에 있는 심, 요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이 심 있잖아, 그죠? 네. 깡아리 이것만 안 먹으면 괜찮아요. 변비가 심하다, 그 사람들은 요걸 빼삐고 요걸 먹으면 변비가 없고 내가 평소에 좀 설사가 잦다 하는 양반들은